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짜 집밥, 건강한 레시피, 테린의 밥상입니다. 오늘도 멋진 레시피 가져왔는데요. 오늘은 저희 집 건강한 반찬 소개해드릴게요. 수산무침 두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준비해주세요. 수삼은 300g, 사과 하나, 배 반 개,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하나, 오이 하나, 대추는 5에서 10알 정도, 잣은 한 큰술, 대파 한 줄, 그리고 기타 양념 재료입니다. 자, 이제 시작해 볼게요. 깨끗이 씻어 나온 세척수삼 300g 준비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진공에 깨끗하게 포장되어 왔어요. 오늘 150g씩 두 가지 무침 해볼게요. 머리 부분인 뇌두를 잘라야 되는데 이미 손질이 다 된 수삼이에요. 그래서 깨끗하지만 생수에 두 번 정도 그래도 헹궈줄게요. 자, 이렇게 헹궈서 준비했습니다. 재료가 준비됐습니다. 수삼을 채를 썰 건데요. 칼로 채를 썰거나 손으로 쥐고 자르면서 다듬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갈라주거나 썰어 주시면 됩니다. 저처럼 이렇게 도라지 다듬듯이 해도 되는데요. 인삼은 조직이 단단해서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주세요.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 주세요. 자, 이렇게 도려내서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. 자, 이제 부재료 준비하겠습니다. 배 반 개는 껍질을 벗겨 줄 건데요. 자,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벗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굵게 채를 썰 거예요. 생각보다 조금 굵다 싶을 정도로 채 썰어서 배를 준비해 주세요.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쓸 겁니다. 약간 두껍게 썰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채를 썰어 줍니다. 배와 사과가 준비됐어요. 이제 오이인데요. 오이도 배나 사과와 같은 길이로 준비하려고 해요. 그래서 약 한 14c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길이 쪽으로 썰어서요. 씨가 있는 속 부분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쓸 거예요. 자,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채를 썰어서 단단한 부분만 쓸게요.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오이를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세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씨 부분은 걸러지겠죠? 이렇게 단단한 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깎기한 오이도 이렇게 채 썰어 준비할게요. 자, 배, 사과, 오이 준비됐습니다. 이제 대파도 한 줄 흰 부분만 썰어서 준비할게요.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하나 이렇게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. 숟가락으로 긁어내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쫑쫑쫑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자, 이번엔 대추인데요. 대추 5알에서 10알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대추도 돌려깎기해서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.
대추를 좋아하시면 10알 정도 넣어주시고요. 저는 5알 정도 넣었어요. 채 썰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부재료가 준비됐네요. 짜잔!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인삼 생채 만들게요. 수삼 150g입니다. 두 가지 준비했어요. 150g씩 두 번 만들게요. 소금 한 작은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레몬청 3큰술 넣는데요. 없으면 식초 1큰술 반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꿀을 4큰술 넣어줍니다. 자, 4번 넣었어요. 수삼에 소금과 꿀이 잘 스며들도록 섞어주세요. 슉슉. 자, 그 다음에 대추, 배, 오이, 사과 넣어주세요. 아까 준비한 양의 반만 넣어주세요. 채 썰어둔 것 중에서 대추는 다 넣었고요. 사과, 배, 오이는 반씩 넣었습니다. 잣 한 큰술 넣고요. 골고루 섞어주세요. 그 다음 검정깨를 솔솔 뿌려줍니다. 조물조물 묻혀서 완성해줄게요. 짜잔! 이렇게 첫 번째 수삼 무침 완성! 인삼은 그 치유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. 면역력 강화, 노화 방지, 에너지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인삼 고추장 무침. 수삼 150g 양념할게요. 고추장 한 큰술 준비해 주세요. 거기에 고춧가루 한 큰술 넣었고요. 양조간장 또는 맛간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반 큰술, 그리고 레몬청 한 큰술, 매실청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. 만약에 레몬청이 없으시면 매실청으로 두 큰술 넣어주세요. 그 다음 꿀도 4큰술 넣어주시고요. 참깨가루 1큰술, 그 다음 참기름이 빠지면 안 되죠? 3큰술 넣어줍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자, 이제 양념은 마무리됐습니다. 이렇게 맛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해주세요. 자, 이제 수삼을 먼저 넣어서요. 양념을 묻혀줄게요. 자, 그 다음 배, 사과, 오이 남은 거 넣어주세요. 파, 고추 다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와, 정말 쉽지 않나요? 인삼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매콤함이 어우러져서 맛이 일품입니다. 오이와 배와 사과가 같이 사각사각 씹히는데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검정깨 솔솔 뿌려서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. 오늘 만들어 본 건강 음식 수삼무침 어떠세요?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용감하게 이용해서 맛있는 반찬에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언제나 궁금한 점 댓글 주시고요.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. 또 맛있는 레시피 들고 올게요. 테린의 밥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